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어제 제가 밀리 원더프레임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습니다. 타테 보셨죠? 유튜브 튜터께서 관련 영상으로 뭘 하나 이렇게 띄웠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저는 이 뮤직비디오가 뜬 줄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비디오가 있길래 오늘은 이 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핌리파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게 맞죠? 이분을 조금 찾아보니까 유명하신 셀러브리티? 유튜버?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뮤직비디오가 하나 12월 16일날 뜬 게 있는데 이게 제목이 야나카라고 돼 있는데 돈이더라고요. 하지 마 라는 뜻이었습니다. 프로듀싱이 또 제가 익숙한 네이밍이에요. 버캐시가 만들었고 여기 크레딧을 보니까 흥미로운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의 F히어로 형님이 있는 거예요. 허허 F히어로 형님이 제작자이셨구나 몰랐네요. 그리고 작사에 버캐시와 MP가 있습니다. MP면 내가 아는 그 MP? 더 래퍼에 출연했던 그 MP 맞죠? 맞는 것 같아. 이 뮤직비디오 색감도 그렇고 뭐 음악적인 느낌도 그렇고 약간 미국 힙합 바이브가 굉장히 충만한 비디오인 것 같더라고요. 가사도 해석을 해보니까 뭔가 그 당당한 여성의 삶? 당당한 나로서의 삶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있잖아요. 남들이 뭐라 하건 남들 기준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되건가 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내가 짱이고 나는 나만의 길을 가지 니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냐. Don't judge me.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멋있는 가사였어요. 이거는 또 친절하게 영어 가사 자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핌리파이의 야나카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새로운 아티스트를 아는 거는 재밌는 일이에요. 목소리가 되게 시원하게 찌르는 것 같아. 목소리가 되게 듣기 시원하다. 저는 이렇게 여성 가수들이 힙합을 좀 멋있게 보여줬으면 좋겠어. 멋있는 일이에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모습이나 이런 느낌은 티아나 테일러나 펑크락 아티스트 약간 그런 바이브도 느껴지는 것 같아. 되게 흥미롭네요. 되게 카리스마 있다. 되게 표정에서 나오는 그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장난 아닌 것 같은데? 허허. 25살 때부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죠. 존나 멋있어. 이렇게 당당한 가사들 난 존나 보기 좋단 말이야. 뮤직비디오가 그런 바이브들이 있어요. 그 카리비나 니키미나즈 같은 래퍼들이 보여줄 수 있는 좀 화려한 색감들이 좀 넘쳐나는 뮤직비디오의 그런 연출들 있죠. 그런 게 좀 많이 적용된 것 같아. 퍼포먼스가 겁나 압도적이네. 저는 밀리아 원더프레임 비디오를 보고 이제 이 비디오를 보는 거지만 이분도 퍼포먼스가 압도적인데? 그 야네카 할 때 그 제가 외국인을 들었을 때 이런 억양이나 이런 느낌들이 있죠? 되게 유니크해요.
비트가 바뀌면서 랩이 나오는데, 아니 막 랩이 엄청 인상 깊은 건 아닌데 퍼포먼스가 같이 이렇게 딱 보여지니까 뭔가 압도되는 그런 게 있어. 오. 이건 무슨 아프로디테 여신 같아, 여신. 뭔가 랩하는 바이브나 카리스마? 뭐 댄스 퍼포먼스 뭐 이런 게 되게 다재다능해 보이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티아나 테일러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티아나 테일러가 있다면 태국에는 이분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핌리파이를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약간 캐릭터나 이런 느낌이 비슷한 느낌도 있으면서 되게 카리스마도 있고 저는 되게 재능이 많아 보여요. 제가 티아나 테일러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갑자기 레게통으로 바뀌었어. 되게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다. 되게 여러 가지 막 이미지들이 다 복합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 펑크 락스타도 있고 막 팝스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다 보이는 캐릭터인 것 같아. 되게 재밌네요. 어 좋은데? 일단은 뮤직비디오가 색감이 화려하고 무슨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뮤직비디오를 그냥 하나의 어떤 딸기 아이스크림 케이크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분이 보여주는 뭐 표정, 춤, 뭐 랩 뭐 이런 데서 느껴지는 아우라 같은 게 와 씨 엄청난 것 같아. 장난 아니야. 진짜 장난 아니야. 아, 이런 분이 있었군요. 저는 또 몰랐어요. 또 이렇게 또 태국의 가수분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저는 재미가 있는데, 이분이 이게 첫 번째 작업물인가?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의 F 히어로 형님이 나올만 했네요. 재능이 되게 엄청나 보여. 그리고 훅도 굉장히 캐치해. 야나카 야나카 할 때 되게 딱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도 있고, 요즘은 아시죠? 특히 훅 가사에 아티스트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캐치한 훅 파트를 만들어야 차트에서 순위도 높아지고 인기도 많아지고 돈도 많이 벌 수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캐치한 훅 파트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작사의 이마 마켓이나 MP가 진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 때 저는 뭐 누가 비트를 만들었는지 누가 작사를 했는지 이런 것도 관심이 많아서 크레딧을 되게 꼼꼼하게 가급적이면 살펴보는 편이거든요. F 히어로 형님과 버캐스와 MP가 굉장히 많이 이 작업물에 공을 들인 게 딱 보여. 뮤직비디오도 엄청 멋있어요. 미국의 여자 래퍼들 힙합 뮤직비디오 보는 느낌이었어. 바이브를, 미국의 바이브를 그대로 잘 갖고 온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